자, 한장 하나 탁 올려가지고. 버틴 거예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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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컨트롤 섬세하게 마이크로 컨트롤 확실하게 해주고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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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가지고 토스가 지쳐서 지게 만드든. 이제 예 둘 남았습니다. 조기석 도지혁 잡은 끝나요. 올킬인가요? 네. 그럼 니드머니 하는 거네요. 165만 원. 그러면 겟머니네요. 겟머니. 165만 원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165만 원이요? 지금 김민철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올킬입니다. 아, 종책에. 아, 우리 종책에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적용했습니다. 아, 이거 뭐냐? 아이고. 종책에 333개. 백스핀 백돌이 네. 님께서 6026번째. 3저그 3테란 3토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종책이 재미있으니까 저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시그니처. 종책입니다. 세 네, 종족당 세 명인데 지금 남은 게 1 3 1. 지금 저그는 라인업이 다 살아있어요. 박상현 선수, 신대근 선수, 김민철 선수. 야, 그리고 간절록. 네. 간절한 김민철과 간절한 쪽. 누가 더 간절할 것이냐. 하지만 지금 상승세,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김민철이 조금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 김민철 선수 친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간절해요. 아, 웃기다. 예. 종체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야, 근데 김민철 선수가 전 정말 대견한 게 그 네. 정말 친한 동생인데 네, 네. 너무 대견한 게 이 그 힘든 그 뭔가 그 상황이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아실 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힘들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파이팅하는 모습이 아 정말 보기 좋고 대견합니다. 예, 네. 파이팅입니다. 그, 방금 전 경기 알았잖아요. 김태경 선수의 그렇죠. 경기가 진짜 간절해가지고 꾸역꾸역 맞고 진짜 어떻게든 수습하면서 끌고 나가고 예. 그래도 더 아직 모릅니다. 왜 와이 조기석 이 선수 오지우. 대표 간절 사람이요. 정말 아프리카 그 TV에 있어서 간절하는 대표 떠오르는 게 조기석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번 주에도 변현재 선수가 저번 주에 잡혔나요? 조기석 선수에게 아무튼 잡아내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맞아요. 5주차 때 지난 주 선봉으로 나와서 아, 간절록이죠. 뭐 1등했네. 예. 가만 있어보자. 뭐 1등했지?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방송. 저게 오래 보는 거예요. 오래 아, 보는 거. 지드래곤님께서 예, 예. 100개. 아 우리 또 지드래곤님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뒷고기가 그래요. 진짜 벌써 다 먹었네 이럴 정도. 그 뒷고기는요 여러분들 굵은 소금 뿌려 드시면 더 맛있어요. 굵은 소금. 예. 예.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 많이 뒷고기들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90원인가 아마 그런데요. 1kg에 그 정도 양이면은 예. 제가 먹어봤는데 저 혼자서는 한 3번 정도에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송비는 3,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제주 상간 그쪽 제주도 지역만 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예. 식품이라서 이제 그 냉동제를 다 보내서 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더가웃으로 가서 예 그러면 더가웃으로 가서 김민철 선수의 맵 선택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들이 아 맛있어요. 실피드 테란전 실피드. 예. 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경기 프로토스전은 제 생각에는 히치하이커까지 갈 것 같거든요. 이거 잡으면요 스토리 이거 잡으면요 김민철 선수 눈앞에 165만 원 보입니다. 플러스 알파 별풍선 보입니다. 플러스 알파 뒷고기 예 보여요. 야 김민철 선수가 오늘 이거 저그 팀은 그 신대근 선수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포시를 합류를 하려면 1승만 기록해도 포시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이거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아 궁금하다. 김명훈 선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김명훈 선수가 일단은 김명훈 선수는 3위 됐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올라갔어요. 둘이 진짜 옥신각신하잖아요. 예, 예. 김명훈 선수, 김민철 선수랑 자리 바꿈을 똑같은 아니죠 당했죠. 지금 김민철 선수 3승을 했기 때문에 4승으로 4승 2패로 2위로 올라갑니다. 예. 예. 김명훈 선수 자리 바뀌었어요. 저 그 2등이 김명훈 선수였다가 지금 김민철 선수로 자리 바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가 준비가 예. 되고 있고 간절록입니다. 간절록 누가 더 간절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보시죠. 예. 아니 아직 저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반야올 뒷고기 뭐 어디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건강 아지트라는 곳이 제일 싸긴 하더라고요. 꼭 근데 구매하실 때 거기 배송 메시지, 배송 주소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배송 네. 주소에다가 KCM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배송 그, 메시지. 예, 네, 택배 기사님이 배송 받을 때가 KCM 그러니까 배송 메시지에다가 네. KCM을 쓰셔야 돼요. 제발 좀요, 여러분.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김민철 대 조기덕 간절록 출발합니다. 자,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중소상공인 맛의 명가 반야월. 반야월 뒷고기 KCM 종족 최강전 2020 첫 번째 시즌 7주차 5경기입니다. 자, 테란의 대장 조기석. 아니 왜 이영호 이재호 조기석을 데리고 벌써 대장이야? 그러게요. 이거 참 테란 입장에서는 희한해요. 정체 진짜 몰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지금 조기석 선수가 다 이겨버리면 올킬이지 않습니까? 네? 조기석 선수가 다 이기면 역올킬이에요. 예, 조기석이 조기석 선수 역올킬이에요. 그리고 도재욱 선수 도재욱 선수는 안 되네. 아니요, 도재욱 선수 만약에 조기석 선수가 죽으면은 네. 도재욱도 역올킬이야. 그런가요? 예. 혼자 살아남아 있고 남은 한 두 종족 중에 한 종족은 전부 살아남아. 예. 자, 부신 선수가 1킬을 했는데도요? 테란을? 부신 선수가 도재욱 혼자 남았잖아요. 그 부신 선수가 테란을 한 명 잡았잖아요. 근데 그건 예, 상관없이. 어, 알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 규정을 써놨거든요. 좀 약간 이게 두 팀이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규정을 내린 겁니다. 네. 지금 저기가 싹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 재밌겠다. 이거 그러면 조기석, 도재욱 선수 두 선수 다 기회가 있네요. 예.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아, 그렇죠. 잡을 사람이 크게 네, 많이 네, 없을 단순해졌어요, 수 있어서. 단순해졌어요. 예. 삼조구 잡아버리면 되니까. 예, 예, 예. 자, 일단은 정석 태클을 올려주고 있는 조기석 선수고요. 예. 김민철 선수는 정말 지기 싫었나 봅니다. 센터 서치, 구 서치 이후에 시피드론 앞마당.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치가 정말 빨랐거든요. 센터까지 다 훑고 갔어요. 예. 8배럭까지 의식을 한 그런 플레이고요. 김민철 선수와 조기석 선수의 상대 전적이 5대1이에요. 김민철이 앞서가요. 5로 와,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도지혁 선수에게도 8대6으로 앞서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진짜 센 선수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호 선수와 그쵸, 김태경 선수와 부신 선수까지 예, 예. 3킬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억울하죠. 억울하죠. 지면 예. 자, 그러면서 선가스 올려줍니다. 김민철 선수 또 제2의 적이라고 부르는 도재욱이 네. 앞에서 다 지금 그 테란 잘라주면은 고마워 이러면서 또 그쵸. 낼름할 수도 있고. 자, 히드라리스크 아니 히드라리스크래 저도 아주 너무 트론이오세 침을 뱉어 침을 뱉어가지고 제가 히드라로 착각을 했어요. 얘는 드론입니다. 아니 너무 진짜로 요새 제가 진짜로 나온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드론이라고 하는 적의 기본 예, 일꾼입니다. 드론이에요, 드론 일꾼. 예. 아 진짜로 요새 저거 뭐야 다 하도당해가지고. 예. SC면 좀 체면을 보였죠. 이대로. 예. 프라군도 있고. 깔려가지고. 자, 아무튼 그 예. 드론으로 침 계속 뱉다 지금 갔어요. 그리고 예. 그 배럭 더블인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가스 플레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럭과 레어가 동시에 찍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적 입장에서 압박도 용이하거든요. 저게.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민 종족 최강전 뭐 시그니처 풍도 있고 그리고 오늘 스폰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면 추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추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1,000명 한번 딱 넘어가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형님들 고맙습니다. 200개 쏘면 시원시원하게 고기 보내주시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답니다. 자, 박상현 선수 뒷고기 주문 완료. 고맙습니다. 화지리님 꼭 KCM 쏘시고요. 새우걸림 팬가이 고맙습니다. 추천 절차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말 무난한데 성가스였단 말이죠. 성가스는 예. 레오와 발업이 거의 동시에 찍힙니다. 그래서 저글링 발업이 빠르죠. 정석보다. 네. 그래서 발업에 위험이 조금 있는데 네. 조기석 선수가 지금 그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요. 아, 간절한데. 자, 이거 노린 거예요. 간절한데. 자, 발업 됐어요. 발업. 딱 발업. 예. 딱 발업 간절로 그거 쳐주라고 간절한 거야 조기석.
노려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노린 거거든요, 요거. 요새 왜냐면 잘 나오지 않는 플레이가 이거 게임 끝났어요. 왜? 저글링이 본진에 난입을 했는데 마린이 다 줄었다. 그럼 추가 저글링을 못 막습니다. 링이 계속 달려오거든요. 이러면 김인철! 아, 어떻게 막아 이거? 올킬까지 한명 남았어요! 야, 이거 조기덕 선수 진짜 간절하게 이거 얼마만에 만 얻은 챌린지가 지지! 4분 45초!